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은 2022년 기준까지 나왔는데 4,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4,200만 원 모으다 보면 한 5천만 원도 모을 수 있고 조금 더 모으면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을 수 있는데 이렇게 5천에서 1억이 가기 전 한 7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서울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제 7천만 원까지 모으셨고 첫 주택이라서 80% 대출을 모두 받으신다. 그러면 2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억 5천만 원짜리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5.5% 40년 동안 갚는다 그러면 144만 원 정도 내야 하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은 부담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까지 대출을 받고 1억 6천 대출 받아서 2억 한 중반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꽤 내려와서 82만 원 정도 매달 갚으면 된다라고 하고요. 조금 더 모아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모았다 그러면 뭐 5억 원까지 되는데 여긴 너무 부담스럽고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3억 초반이나 이 정도 받게 되면 120만 원. 그다음에 1억 2천에서 60% 받으셔서 1억 8천만 원 받으시면 9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나가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7천에서 8천 정도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 과연 서울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을러도 돈벌적입니다. 서울에서 현금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살 수 있는 아파트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단지 이렇게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만 알아보려고 하고요. 실제 거래가는 2024년 1월달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였고 중개거래만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뭐 10억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제 이 영상에서는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의 아파트들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30평대는 아닐 것 같고요. 혼자 거주를 하시거나 이제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구할 수 있는 소형평수 아파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파트는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200세대고요. 1988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한 35년 정도는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한신아파트에서 조금 초등학교까지는 멀어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바로 앞에 하계역이 있어서 2분이면 하계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하계역에는 동북선까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근처에 이렇게 공원도 넓게 있고 아울렛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하계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뭐 다 살기는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구축인 것 빼고는 살기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 편에 광운대역 GTX-C까지 생기게 된다면 강남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계 한신아파트 이제 10평 35제곱미터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4억 7,200만 원으로 10층이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23년 5월 달에 2억 8천이 거래가 되면서 꽤 많이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인 23년 11월에 2억 7천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되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23년 12월인 최근에도 3억 원에 거래가 돼서 거의 가격 변동이 이때부터는 비슷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2억 정도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격이 이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은 25개가 나와 있는데 2억 8천만 원에 1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12개가 나와 있고 최적 가격은 1억 3,50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오르다가 한 번에 푹 튀었다가 지금은 여기에서 쭉 간 정도의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한 1억 5천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 그래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굉장히 월세가 많은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10평에 평면도를 살펴보면 주방하고 거실이 있고 침실, 발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은 한 개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축이기 때문에 용적률 같은 걸 보면 이제 재건축 가능 여부가 볼 수가 있는데 200%가 넘어서 재건축에서는 최근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값이 올라서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월세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다른 원룸을 사시는 것보다는 관리비 측면에서 요 월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매매가가 2억 8천만 원이니까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빌렸다고 하셨을 때 매달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내셔야 되는데 요 금액하고 월세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요 정도 차이라 그러면 내 집을 갖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매랑 전세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 조금 더 찾아보니까 경매 물건이 있어서 요거까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나온 거고요. 이제 최초의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는 4억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찰이 두 번이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최저가가 2억 6,800만 원부터 이렇게 최저가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요 금액이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시세인 2억 8천보다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지 아니면 요 밑에 이제 더 갚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내려가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요 물건을 잘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아파트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362세대고요. 1987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에서 바로 옆에 있는 중랑초등학교는 2분 만에 갈 수가 있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려면 경의중앙선인 중랑역까지는 도보로 7분이지만 경의중앙선 별로 이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7호선 면목역까지 가시려면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권은 이쪽에 코스트코가 있어서 충분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면서역이라고 면목선이 생겨날 예정이기 때문에 요 역이 생기면 교통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한신아파트에서 바로 앞에 있는 중랑천 이용하시면 이제 공원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앞뒤로 있는 것들이 지하화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목동 한신아파트의 11평 36제곱미터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3억 6,500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22년 12월에 2억 7천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되면서 1억 원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인 10월 달 거래를 살펴보면 2억 9,500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돼서 거의 최저가랑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매 매물 개수는 현재 23개가 나와 있고 최저가는 2억 8천만 원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최근 거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매매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매물은 현재 나와 있지 않아서 월세를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 월세는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평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주방, 거실, 침실 이렇게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조금 더 길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분리형 원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층 수는 10층이고 최고층 수는 15층이고요. 용적률이 232%니까요. 여기도 재건축이 되려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기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들을 살펴보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고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는 직접 입주하지 않고 사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빌린다 그러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원리금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는 빌려 사는 거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셔서 이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볼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양 234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635세대고요. 1988년도에 건축이 돼서 한 35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바로 가는 초등학교는 창경초등학교로 5분 정도면 가실 수 있고요. 주변에 교통이 조금 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걸어서 쌍문역까지 한 10분 정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시면 창동역에 이제 GTX-C도 들어올 예정이고 4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쌍문동 한양 2, 3, 4차 아파트 11평에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제곱미터이고요. 21년도 9월 달에 3억 3천만 원에 4층이 거래가 되면서 최고 거래를 기록을 했고요. 23년 1월 달에 2억 6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되면서 한 7천만 원 정도 내려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는 23년 10월 달에 2억 5천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되면서 1월 달 거래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은 8개가 나와 있고요. 2억 5,5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최저가랑 거의 비슷하게 가격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가격을 낮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전세 매물은 현재 5개 나와 있는데 1억 4,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한번 쭉 올랐다가 내려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 보면 지금 가격이 비슷하게 한 2억 5천에서 2억 4천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세 거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11평에 38제곱미터 평면도를 살펴보면요. 이쪽에서 들어와서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는 구조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형 원룸처럼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양아파트 최저층하고 최고층은 15층이고 용적률은 243%니까 앞에 보신 것보다도 용적률이 높아서 여기도 재건축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를 살펴보면 한 50만원, 40만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월세를 볼 수가 있고요. 매매가는 2억 5천만원 정도, 전세는 1억 4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억 1천만원 정도면 거주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억 5천만원 정도 빌린다 그러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이제 원리금을 갚으시는 게 나은지 월세로 40에서 50만원을 내시는 게 나은지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천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서울 아파트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연식이 오래된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저가가 나온 것이 매물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제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가셨을 때 이제 원하는 가격들의 매물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세랑 매매가 차이는 한 1억 원 정도 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근데 돈은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있다. 이랬을 때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빌려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